세상 모든 일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풀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든 이들의 생각대로, 말하는 대로 이뤄지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그러하지 않죠. 어째 기쁜 일보다는 힘든 일이 더 많은 것 같은 세상 같기도 합니다. 저 또한 예외는 아니었고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심지어 비판까지 받고 그럴 때마다 위로가 되어주는 음악들이 있었죠. 상황이 나아지진 않아도 지금만큼은 나를 토닥여줄 수 있는 그런 음악들. 오늘의 클래식 추천 시간으로는 힘들 때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클래식들을 추천해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곡은 쇼팽의 녹턴 2번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쇼알못입니다. 쇼팽을 잘 알지 못해요. 다른 클래식 좋아하시는 분들이 쇼팽 이야기하고 있으면 아 그런가요? 하고 멀뚱멀뚱 쳐다만 보죠. 쇼팽을 자주 안 들어서 그런 게 큰데 이 곡만큼은 진짜 자주 듣습니다. 힘들 때보다는 잠시 스스로에게 활기와 안정을 주고 싶을 때 주로 듣는 곡입니다. 쇼팽 특유의 발랄함 덕분에 곡을 들으면 뭐랄까 뛰어노는 어린애들의 모습이 떠올라서 좋더라고요. 그렇다고 곡이 너무 밝지만도 않아서 다 들으면 적당히 업되면서도 다운되는 그런 곡입니다. 다음 곡으로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8번 비창의 2악장 안단테 칸타빌레입니다. 비창 소나타는 한 악장 한 악장이 모두 유명하면서도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는 곡이죠. 그렇지만 저는 오늘 소개할 2악장 안단테 칸타빌레가 가장 좋더라고요. 이 곡은 앞서 이야기한 쇼팽의 녹턴에서 발랄함을 싹 빼고 담담함을 채운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피아노 특유의 무겁고 차가운 감성을 잘 살린 것 같아서 자주 듣는 곡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곡을 들으면 회사에서 돌아온 힘든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담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가장의 무게를 담은 것 같아 눈물이 나는 곡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곡은 브람스 6개의 피아노 소품 중 2번인 인터메조입니다. 앞선 두 곡들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심정의 곡인데요. 곡을 들으면 잔잔한 멜로디를 시작으로 곡의 중반부에 다다르면 감정이 고조되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들으면 영화 감독인 고레에다 히로카츠 감독의 작품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최근까지 가족을 주제로 한 영화를 찍어온 감독으로 힘든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가족이라는 메시지를 영화에 담아왔습니다. 브람스의 인터메조 역시 저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힘들어도 희망을 품고 차근차근 나아가자 라는 이야기로 저를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앞서 들었던 곡들보다는 현실적으로 위로를 건네는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피아노 곡이었고 이제부터는 힘들 때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교향곡 두 곡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첫 곡으로는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의 4악장입니다. 앞서 봤던 곡들하고는 좀 많이 상반되죠? 이 곡에는 제 개인적인 사연이 있어서 추천곡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실은 이 곡은 제가 초등학교 때 정말로 많이 들었던 곡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뭐가 그리도 힘들었는지 어린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고민과 생각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 당시 제 별명이 생각하는 것이 나이에 맞지 않다고 애늙은이었으니 말이죠. 그럴 때마다 환희의 송가라는 이름에 걸맞게 환희에 찬 곡을 듣고 있으면 고민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아무리 사는 게 어둡고 힘들어도 세상은 여전히 밝고 아름답다. 그런 이유에서 곡을 자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실은 그때 심정은 저도 잘 모르겠네요. 너무 오래전이라.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추천해드리는 곡은 바로 말러의 교향곡 3번 6악장 사랑이 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러의 교향곡 3번은 철학적으로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곡입니다. 비록 무제의 교향곡이긴 하나 원래 말러는 본 교향곡에 행복한 삶, 나의 행복한 과학이라는 행복과 관련된 표제를 붙이고자 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이 교향곡을 통해서 답변하고자 했죠. 그래서 각 악장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에 해당하는 표제를 붙였습니다. 이 악장에는 꽃들이 나에게 말하는 것, 3악장은 동물들이 나에게 말하는 것, 4악장은 인류가 나에게 말하는 것,
그리고 5악장은 천사들이 나에게 말하는 것이라는 표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말러는 마지막 6악장에서 사랑이 나에게 말하는 것이라는 표제를 붙임으로써 세상을 구원하는 가치는 바로 사랑에서 온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했죠. 본 음악을 들으면 세상이 힘들고 거칠어도 우리를 위로해주고 보듬어주는 것은 결국 사랑이구나 라는 생각이 바로 듭니다. 저도 근래 들어서 제 일에 그리고 사람에 치였었는데 이 곡을 들으면서 버틴 기억들이 있습니다. 정말 수없이 울었고 그랬기에 수없이 들었던 음악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음악의 힘이란 말은 잘 안 쓰는 편이긴 한데 이 곡만큼은 예외로 두고 싶네요. 혹시나 힘든 요즘을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이 음악 정말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힘들 때 위로가 되어주는 클래식이란 주제로 다섯 개의 곡을 추천드렸습니다. 간혹 힘든 일이 있으면 오늘 소개해드린 음악을 들으며 여러분들께 위로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도 가장 좋은 것은 힘들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겠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알고 싶은 곡이나 클래식에 대한 문화나 역사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 모두가 클래식을 잘 알게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크랄이었습니다. 굿바이.